내 이 포도당을. 자,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돼. 그러면 당뇨에 대해서 이해합니다. 이 포도당을 글리코겐으로 바꾸고 얘를 혈액으로 보내라고 보니까 혈액 속에 포도당이 너무 많아. 이 사람이. 그러면 이 글리포도당을 혈액으로 보내야 돼, 안 보내야 돼요? 안 보내요. 이걸 보내고 안 보내고 결정을 누가 하냐? 여기에서 간내가 합니다, 간내. 자, 간내가 해요. 누가 한다고요? 간내. 간내가 합니다. 간내가 하는데, 얘가 간내가, 자, 여기서 한번 그림을 그려봅니다. 우리가 늘 공부할 때 공부를 여러분이 계속 하셨기 때문에, 자, 여기다 그려볼게요. 자, 여기다가. 여러분, 뇌 중에 최고 위에 있는 게 대뇌예요. 자, 대뇌입니다. 대뇌. 대뇌 바로 밑에 붙어 있는 게 누구냐? 간뇌예요. 자, 간뇌 바로 밑에 붙어 있는 게 누구냐? 중뇌예요. 중뇌 바로 밑에 붙는 게 소뇌예요. 소뇌 바로 붙어 있는 게 누구냐 하면은 연수예요. 연수 바로 밑에 붙어 있는 게 누구냐? 척수예요. 자, 이렇게 우리는 뇌를 이렇게 따져야 돼요.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우리는 뇌라고 얘기하면 이게 뇌예요, 뇌. 자, 그런데 이 포도당이 혈액 속에 많다라고 느끼는 거는 누가 느낀다? 간뇌가 느낀다, 얘가. 어? 혈액 속에 포도당이 많다, 너무 많으니까 이 간뇌가 포도당이 많다는 거를 아는데 이 많다는 거는 우리가 공복이 얼마다? 정상이 70에서 100. 맞죠? 식후 2시간에서는 얼마예요? 110에서 140이죠. 요게 조절이 돼야 당뇨가 조절되는데, 어? 이 사람은 밥을 계속 먹어. 계속 먹는데 보니까 인슐린도 췌장에서 잘 나와. 소장에서 끌고 가. 근데 간에 와서 끌고 보니까, 간내가 보니까 혈액 속에, 우리 주인님 혈액 속에 포도당이 너무 많아. 그러면 이 포도당을 보내야 돼요? 안 보내야 돼요? 안 보내야 되죠. 그럼 안 보내려고 하면 얘를 포도당을 여기서 간에서 없애버려야 돼. 간에서 없애버리려면 얘는 응급상황이야. 응급상황. 정말로 막 당이, 여러분 혹시 당뇨 중에, 자, 공복에, 공복당이 126부터 당뇨죠. 자, 126이 올라가면 당뇨라고 얘기하고 여기는 얼마? 200. 그죠? 자, 200이 올라가면 뭐라 부르죠? 당뇨라고 부르죠. 자, 근데 이거 이상 올라가서 공복 혈당이 만약에 300, 그 다음에 식후 혈당이 400 된 사람도 있어. 이런 사람들이 멀쩡히 사는 이유는,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유는 뭐냐? 이 간에서 누구의 도움을 받아? 간내가 완전 비상사태가 나는 거지. 우리 주인이 더 올라가 보면 혈액이 끈적끈적해지니까 얘를, 이분들은 밥을 먹어, 안 먹어요? 다 먹잖아. 먹으면 이 만들어진 포도당을 간에서 전부 다 파괴시켜버리는 거예요. 우리 몸이 기가 막힌 결단력이 있는 엄청난 이 포도당을 뭐로 바꾸냐? 세포 호흡을 해버리면은 갑상선에서 T4라는 호르몬이 나와요. 얘하고 같이 뭐냐? 물하고 뭘 만들어? 이산화탄소를 만들었던 거예요. 우리 간에서, 여러분 이 얘기는 조금 어려울지 모르지만 얘는 학교에서 나중에 강의를 합니다. 포도당을 물하고 이산화탄소로 만들어서 없애버린단 말이에요. 극단적일 때, 이 사람이 더 이상 포도당이 더 올라가면 죽을 때, 이 일도 누가 하냐면은 누가 한다? 인슐린이 한다. 여러분, 인슐린이 고마워, 안 고마워요? 엄청나게 고맙죠? 자, 그럼 인슐린이 하는 역할을, 췌장이 하는 역할 중에 인슐린 역할을 합니다. 우리 몸에는 췌장이 좌측에 있다, 우측에 있다. 췌장이 우측에 붙었어요? 좌측에 붙었어요? 모르겠다. 그냥 왔다 갔다 그런다. 그냥 오늘은 좌측이 붙었다. 오늘은 또 우측이 붙었다. 여러분 무조건 췌장은 어디 붙었다? 배꼽을 기준으로 좌측이 붙었다. 좌측에 붙어 있는 췌장이 몇 그램짜리다? 이게 췌장이 여기 어제 몇 센치라 그랬어요? 췌장이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췌장은 여기서 여기까지가 15에서 20cm. 췌장의 무게는 70에서 80g. 그죠? 췌장은 여기에 머리, 몸통, 꼬리 부분으로 되어 있다. 췌장은 이렇게 해서 여기를 머리, 몸통, 꼬리라고 했다. 췌장이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기죠. 췌장이죠. 요 70에서 80g 되는 조그만 췌장이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역할 두 가지를 해준다. 우리가 음식을 물에 말아 먹거나 급히 먹었을 때 탄 단백질로 여기 뭐야 탄수화물도 분해해주고 단백질도 분해해주고 지방도 분해해주는 게 소화효소에 있단 말이야. 췌장에. 췌장은 너무너무 중요하죠. 여러분 고기 같은 거 먹대. 자 먹을 때 광어를 먹는데 질겨. 삼켜버렸어 그냥. 어느 정도 씹다가 넘겨버리잖아요. 그죠? 넘기면 누가 책임을 져 이걸? 췌장이 책임인다고. 췌장이. 췌장이 내가 입에서 씹다 남아있는 광어, 우럭, 그죠? 도다리 같은 거를 췌장에서 다 없애주는 거예요. 지방도 먹으면은 삼겹살부터 붙어있는 지방도 누가 해결해줘요? 췌장이 해결해줘. 그죠? 그러니까 췌장이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췌장을 호사시킨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단백질이나 지방은 관계없어. 랑게르 한스섬은. 오직 랑게르 한스섬에서 하는 거는 누구만 있어요? 탄수화물. 그죠? 탄수화물 중에 뭐가 맞는 포도당. 이 포도당을 그 인슐린은 소장에서 어디로 보내준다? 간으로. 간에서 뭐로 바꿔준다? 글리코겐으로. 그 다음에 췌장에서 우리 혈액 속에 인슐린이 너무 많으면은 얘를 뭐 해버린다? 파괴시켜버린다. 인슐린 역할이 세 가지가 나왔죠? 인슐린은 소장에 있는 이 포도당을 어디로 옮긴다? 간으로 옮긴다. 간에서 있는 포도당을 저장을 해주는 게 누구다? 인슐린이다. 글리코겐으로. 그런데 우리 혈액 속에 인슐린이 너무 많으면은 포도당이 너무 많으면은 간에서 간 내의 지시를 받고 뭘 한다? 물하고 이산화탄소로 만들어서 포도당을 혈액으로 안 보내고 그냥 없애버린다. 인슐린이 세 가지 역할 되게 중요한 얘기가 나왔어요. 자, 그런데 반대를 좀 해봅니다. 이 사람은 밥을 불규칙하게 먹어. 어떤 데는 점심을 많이 먹고 저녁을 굶어버리고 어떤 데는 점심을 굶어버리고 저녁을 많이 먹어. 이 내가 볼 때 우리 주인이 되게 헷갈리는 사람이야. 지 맘대로 사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지 맘대로 살면 가장 골치 아픈 게 누구냐? 췌장이야. 췌장이 막 그때그때마다 대응을 해야 되니까 봅니다. 자, 이분은 점심을 먹고 저녁을 굶어버렸어. 근데 저녁을 굶었는데 이 사람이 저녁에 미팅한다고 앉아가지고 계속 얘기를 해. 그러면 포도당이 필요한 필요해요? 필요하죠? 그런데 이 사람이 저녁을 굶었어. 그러면 이 포도당을 어딘가를 만들어내야 되잖아. 그러면 점심에 먹었던 포도당을 뭐로 바꿔놨어요? 글리코겐으로 보관해놨죠? 그러면 이 글리코겐을 다시 포도당으로 푼다 안 푼다? 풀어가지고 집어넣어줘야지. 글리코겐을 포도당으로 뭘 한다? 풀어준다. 그죠? 이 글리코겐을 포도당으로 풀어줄 때도 누구의 도움을 받는다? 간내의 도움을 받아요? 간내가 판단을 하죠? 간내가 뭐냐? 야, 너 혈액 속에 포도당이 부족하니까 포도당을 넣어줘라고 간내가 하지만은 얘를 글리코겐을 포도당으로 풀어주는 애는 또다시 췌장에 도움을 받는다. 맨날 인슐린이래. 인슐린이 아니고 알파세포의 뭐다? 글루카곤이다. 글루카곤. 글루카곤. 글루카곤이 풀어준다. 자.